여기도 입구잖아. 아까 나무로 돼 있는 거 요거 괜찮은 것 같아. 뭐 크기 줄여가지고 출구랑 입구를 똑같이 요런 나무로 해가지고 꾸며주면은 이쁠 것 같은데. 테마파크는 요런 대기줄이나 출구 길 같은 것도 다 꾸며줘야 돼. 그래야 진짜 뭔가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들거든. 여기 바닥은 요걸로 깔아주자. 전체에 다요 바닥으로 꾸며. 새로운 미끄럼틀이 탄생할 수도 있어. 기존에 원래 이 느낌이 아니라. 여기도 똑같이 이걸로. 안쪽에 그냥 철제 저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바깥쪽으로 두르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이쪽은 좀 거대하게 조금 크기를 키워서 막아주는 거지. 그래서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만 그늘을 피할 수 있게. 오, 아예 그냥 이렇게 기구에 붙일 수 있도록. 아, 맞다. 이게 이렇게 되지, 이제. 처음으로 놀이기구를 꾸며보는 게 되겠네. 아, 이쁘게 안 되네. 크기를 좀 키워봐. 오, 우와, 야, 잠깐만.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. 회전. 우와, 미친. 말도 안 돼. 와, 말도 안 돼.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된다고? 와, 근데 이거 진짜 편해졌다. Nope. 이 물체를 설치하려면 이동해야 된다고? 살짝 움직여야 되는구나. 대칭 너무 편한데? 일일이 저거를 각도를 다 맞춰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, 이제.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대칭 효과가 날려나? 아, 이런 식으로.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, 그러면? 작업이 되게 수월해졌는데, 이러면? 아, 이게 다 똑같이 움직이는구나. 오. 와. 미쳤다, 이거는. 야, 이건 진짜 미쳤네. 와. 야, 씨. 야, 이 기능 미쳤다, 이거. 너무 편해졌어, 이런 거 꾸미는 게. 이 대칭 기능이 어트랙션에다 설치할 때만 나왔었나? 나이 톱니바퀴 왜 여태 못 봤지? 이게 더안 돌아가면 차라리 여기다 덧대는 느낌으로 하는 거야. 막좀 낡아서 덧댄 느낌 있잖아. 요렇게 덧댔는데 엉성하게 덧대진 느낌. 낡았어, 낡았어. 이렇게 해서. 야, 이거 꾸미는 거는 더 재밌어졌는데? 오히려? 오. 다 막았나? 지우면 이렇게 되는구나. 일단 문에 안 가리게끔 만들어주고. 누가 생각했냐, 저거는? 저건 진짜 생각 잘했다. 저런 거 생각하라고. 이상한 UI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. 한순간에 바이킹의 무슨 건물이 됐어. 이제 이 미끄럼틀이 좀 관건이긴 한데. 응? 요거 좋다. 요걸로 하자. 이거는 하나씩 좀다 따야 될 수도 있겠는데? 이거는 대칭으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. 큰 틀은 잡았으니까, 뭐, 요 정도 작업은 손수 해야지. 모든 걸 기능에 다 의존하면 내가 할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. 이 게임은 진짜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과물이 나와야 재밌는 게임이니까. 약간 이것도 엉성한 느낌으로 하자. 어차피 완벽하게 꺾어지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어서. 바이킹 건물이 무슨 현대식 건물처럼 완벽하게 지어진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낡은 요런 이미지를 주는 게좀더이 테마에는 어울릴 것 같아서.
다 만들어지면 내가 간직해도 되겠는데? 야 이거 꾸미는 맛이 쏠쏠하다 이게. 꼬마이가 재밌게 타고 있네. 오케이 한쪽 일단 완성. 이제 얘네들은 복사해가지고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. 조금씩만 수정해주면은. 그리고 오른쪽에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티가 그렇게 안 날 거야. 부자연스럽지만 않으면 될 거야. 요런 정도만. 얘는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. 대칭 기능을 써버리면 얘를 지우면은 대칭 기능이 먹었던 애들이 다 지워지네. 대칭 기능을 썼어도 어느 하나만 딱 지우고 싶으면 그 지우고 싶은 것만 지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. 기능이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려서. 변호 플레이어가 내 설정한 편집 잠금을 일찍 종료했습니다. 마지막 업로드 이후 변경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. 어? 헐 개오반데? 아 저장 안 된 거야 설마? 아